안녕하세요, 모티입니다. 오늘은 보드 타면서 촬영하는 걸 찍으려고 했어요. 드론으로 날 촬영하고 또 짐볼에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서 촬영하는 걸 찍으려고 했죠. 첫 출발은 순조로웠어요.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안정성이죠. 즉 짐볼에 스케이트보드 타면 카메라가 거의 흔들림이 없이 찍히게 되거든요. 특히 스케이트보드 타도 밑에 잔진동이 올라와서 좀 덜덜거리는 게 카메라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런 방법을 선택을 했었죠. 이때까지만 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비가 와서 이제 막 개기 시작한 상태여서 이런 날 찍으면 잘 나오더라고요, 동영상이.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발로 방향 전환하고 짐볼 방향도 좀 조정하고 다시 출발. 드론은 네, 신경 쓸 것 없이 잘 따라와요. 제 동영상 보면 한 손에 짐볼 들고 있고 드론 컨트롤기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스케이트보드 컨트롤기를 들고 있죠. 세 개를 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좀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.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.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. 전자기기가 세 개나 있는데 드론, 카메라, 스케이트보드. 뛰어! 비 많이 온다. 아, 비가 갑자기 오네. 뛰어. 아, 그래, 의자 밑으로 카메라로. 아, 카메라가 높아서 안 들어가네요. 의자 밑으로 우선 드론 먼저 착륙시키자. 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카메라는 이제 비를 막고 있고요. 지금 드론 착륙 중에 있고요. 간신히 비를 피해 들어왔는데 보드가 많이 젖었네요. 땅바닥도 많이 젖었고 제 마음도 젖었습니다. 비 끝이길 기다리긴 했지만 안 끝일 것 같아서 비 맞고 숙소로 들어간 길입니다. 비도 오고 스케이트도 봐도 타고 미친놈인 줄 알 거예요. 동영상까지 찍고 있으니까. 오늘 미친 짓을 했네요. 참고로 비 올 때 보드 타면 안 됩니다. 보드 굉장히 미끄러워요. 바퀴가 미끄럽더라고요. 속도를 안 내서 뭐 다치진 않았지만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!